이제 사회보장협정은 크게 이제 합산협정과 보험료면제협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미국과는 2001년 4월에 합산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협정에 따라서 그 양국 보험료 면제받는 경우가 있고 또그 가입기간을 합산을 해서 양국으로부터 연금을 모두 받는 그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합산협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국연금이나 미국연금 다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 임금제도는 대체로 그 임금을 그 수급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그 한국과 미국의 임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두 나라 모두 이제 10년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요새 이제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해외 또 거주하거나 또 이주하거나 또 출 파견 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나라에서 가입 기간을 좀 10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뭐 한국에서 어떤 분이 7년을 가입하고 미국에서 또 와가지고 미국에서 9년을 가입했다. 이러면 양국에서 다 임금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우기 때문에요. 그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양국의 가입 기간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입한 7년하고 미국에서 가입한 9년 합치면 1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양국 모든 그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규율하는 것이 이제 협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워낙에는 협정을 체결을 하지 않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자국의 연금을 받던 분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거나 하게 되면 연금을 상당히 제한합니다. 나라의 국가에 따라서는 전혀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또 지급 상당 부분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국 연금의 경우에도 국외로 이주할 경우에는 유족 연금 임금이나 배우자 임금 이런 것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보장 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이런 제한이 풀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현재 미국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께서 한국으로 이주하시거나 한국에서 사신다 하더라도 협정에 따라서 미국 연금을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연금 부분에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험료 면제 부분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상대국에 파견 나가게 되면 워낙으로 협정 체결 안돼 있으면 양쪽 국가에서 보험료를 다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사용자도 부담스럽고 근로자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협정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국에 파견되신 근로자분들은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돼 있다는 증명서를 저희 국민연금에서 발급 받으셔가지고 미국 SSA에 제출하시게 되면 미국 그 사회보험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사회보장 사회를 면제받게 되고 또 역으로 미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국으로 파견돼 있을 때도 미국에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한국의 국민연금에 제출하시게 되면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시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이제 그 연금을 이제 한국의 국민연금을 미국에서 받고 계시는 분들도 한 2,000명이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받고 계시는데 뭐 워낙에 이제 연금을 받게 되면 뭐전 세계 모든 나라 다 공통입니다. 연금은 이제 수급 연령이 돼서 받기 개시가 되게 되면 사망시까지 연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금 수급권을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한국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뭐 수시로 확인을 하지만은 한국 연금을 받고 계시는 외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수시로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확인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하십사하고 소권 확인서라고 하는 그 서류를 보내드리는데 국정명제를 첨부하셔서 내주시게 되면 계속해서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관련해서 혹시 또뭐좀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국민연금 국제센터로 전화를 해주시면 자세히 저희들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전화하실 때 82-2-2176- 8707로 전화하시게 되면 저희 국제협력센터의 담당자가 미국 연금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직접 받아서 안내를 해드리 상담해드리게 되겠습니다. 네.